사진 박찬하 기자 채널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후조가 21일 프리미엄 5도 해스트백 스타일로 변화한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 뉴 푸조 508을 공식 출시했다. 뉴 푸조 508은 8년 만에 완전 변경을 이룬 모델로 지난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첫 공개됐다. 한국은 프랑스, 스페인을 포함한 1차 출시국에 속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뉴 푸조 508을 맞이하게 됐다. 뉴 푸조 508은 패스트백 스타일의 날렵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이내믹한 퍼포먼스, 풍부한 첨단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갖추는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화를 이뤄냈다. 사진 박찬하 기자 채널 뉴 푸조 508은 기존의 정통 세단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쿠페 스타일의 5도 패스트백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꾀했다.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면서 이전 모델 대비 35mm 이상 정고를 낮추었고 전폭은 30mm 늘려 와이드 앤 로우 와이드 로우의 다이내믹한 비율을 완성했다. 여기에 A필러부터 루프라인, C필러를 거쳐 트렁크라인까지 이어지는 쿠페 스타일의 측면 실루엣이 뉴 푸조 508의 스타일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전면부는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시그니처 주간 주행 등 DRL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풀 레드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크롬 패턴의 프론트 그릴, 와이드한 범퍼 그릴이 강렬한 존재감을 완성한다. 본입 중앙에는 푸조 플래그 13단의 시작인 504의 헤리티지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508 엠블럼을 배치했다. 사진 박찬하 기자 채널 후면부는 블랙 패널에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3D 풀 레드 리어 램프를 적용했으며 시간차를 두고 전멸하는 시퀀스 턴, 시그널과 차를 열 때 리어 램프가 다양한 형태로 전멸하는 웰컴 시퀀스 기능을 더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휠 사이즈는 알리로는 17인치, GT 라인은 18인치, GT는 19인치 알로이 휠을 적용한다. 내부는 인체 공학적 설계에 중점을 둔 아이 코핏이 한층 진화했으며 고급 소재와 세심한 마감 처리로 플래그 13단의 품격을 높였다. 콤팩트 사이즈의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과 그 위로 주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풀 컬러 그래픽의 시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동시에 지원하며 모바일 기기와의 연결 없이 티맵과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LTE 카블리슨 선택 사양이다. 대시보드는 우레탄 소재의 원피스 형태로 제작해 차량이 더욱 넓어 보이게 했다. 사진 박찬하 기자 채널 대시보드 하단과 도어 드림 데코는 알리로와 GT 라인은 카본 패턴, GT는 제브라노 제브레노 우드 에센스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시트의 경우 알리르 트림은 하플 레더, GT 라인과 GT에는 고급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했다. 나파 가죽 시트는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팔 포켓 마사지 기능이 탑재됐다.
뉴 푸조 508은 전 드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 운전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한다. 최상위 트림인 GT에는 차량이 스스로 주차 공간 스캔부터 스티어링 휠,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해 평행 주차와 T자형 주차를 지원하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도 탑재된다. GT 라인부터 탑재된 아이코핏 앰플리파이는 헤드업 인스트루먼트 패널 테마와 터치 스크린의 바퀴 및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의 바퀴, 오디오 이퀄라이저 설정, 시트 포지션 등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전 트림 기본 적용되는 세이프티 플러스 팩은 설정한 속도에 맞춰 정속 주행하는 크루즈 컨트롤 5kmh부터 140kmh 사이 속도에서 충돌 위험 시 스스로 제동하여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및 차간 거리 경고, 차선 이탈 시 차량이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차선 이탈 방지 LKA 달은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여기에 GT 라인과 GT에 적용되는 드라이브 어시스트 플러스 팩은 정차와 재출발 기능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톱 앤 고, 차선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선 중앙 유지 LPA 기능이 더해진다. 또한 발동장만으로 트렁크를 개폐할 수 있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와 10개의 스피커로 풍성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는 포칼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다. 전 트림 전후방 주차 보조 센서와 후방 카메라를 기본 탑재하며 GT에는 전방 카메라를 추가해 차량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 박찬하 기자 첸허 파워트레인은 1.5 BLVHDI 및 2.0 BLVHDI 두 가지 디젤 엔진과 EATA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린다. 2.0 BLVHDI 엔진은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40.82kg, M의 강력한 힘을 갖추었으며 연료 효율성 또한 복합 연비 기준 13. 3km 도심 12km 고속 15.5km로 우수하다. 1.5 BLVHDI 엔진은 최고 출력 130마력, 최대 토크 30. 61kg, M의 힘을 갖추었으며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 회전 구간 1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다. 연료 효율성도 14.6km 도심 13.4km 고속 16.6km로 우수하다. 국내 시장에는 1. 5 BLVHDI 엔진을 탑재한 알루미로를 시작으로 2.0 BLVHDI 엔진을 탑재한 알루미로와 GT 라인 그리고 GT까지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하며 가격은 각각 3,990만 원, 4,398만 원, 4,791만 원, 5,129만 원이다.